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경기도 대표단이 귀국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1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해외 투자를 이끌어냈는데요. 이번 해외 출장의 경제 분야 성과를 정리해봤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해외 방문 기간 동안 6개의 기업과 2건의 투자 협약과 4건의 투자 의향 확인을 맺었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 규모는 총 1조 4,280억 원.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신세계사이먼이 총 3,5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혔습니다. 신세계사이먼은 지난해 기준 국내 4군데 매장에서 4천 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를 보였고 한해 582만 명이 찾는 지역 명소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과 경기 동부 지역 아울렛을 확장하고 경기 북부에는 새로운 프리미엄 아울렛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에 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 상생 발전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코스모 ENG와 투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차 전지 신소재를 생산하고 연구하는 시설도 경기도 여주시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확보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5년간 경기 동부 지역에 총 610억 원을 투자해 20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세계적 반도체 관련 기업은 8,6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추가로 밝혔고 전기차 부품 기업은 1,000억 원,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부터 570억 원의 투자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이번 투자는 특히 준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에 기업을 유치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첨단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 협력을 강화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번 북미 출장에서는 경기도 대표단과 도내 스타트업들이 함께했습니다. 구글과 엔비디아, 유니콘 기업인 BGAI, 애리조나 주립대 일정 등의 스타트업들이 참가해 교류 협력의 기회를 가진 겁니다. 실제 BGAI사 방문에서는 크리스마스 대표와 스타트업들 사이 성공 비법을 놓고 1시간 넘는 열띤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내 최대 바이오 협회인 바이오컴 캘리포니아 본사와 미국의 대표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를 찾아 도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만들었습니다. 미국 서부 연안 주의 많은 기업들 간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좋은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이번 출장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